CTL 검사는 저희가 허리만 찍고 목만 찍고 이럴 경우에는 척추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없고 다른 부위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병변을 감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촬영하는 것이 바로 CTL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다른 척추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목이랑 등이랑 허리는 다 균형을 이루면서 이 모양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가 안 좋게 되면은 이제 다른 척추 부위까지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허리가 오랫동안 안 좋으신 분들은 목 검사하면은 퇴행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.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척추 전반적인 병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CTL 검사가 이런 환자들의 오진율을 낮추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들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CTL 검사를 통해서 척추에 다른 놓칠 수 있는 여러 병변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받고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